자, 본인은 사실 입스라고 느낄 정도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또 우승을 차지한 한정우 선수였고요. 자, 골프존 도레이 오픈 최종 라운드의 주요 장면입니다. 사실 초반에 이승부를 가장 재밌게 만들어준 건 역시나 옥태훈 선수의 그렇습니다. 질주였죠. 네. 그 질주의 시작은 7번 홀 이글이었고요. 정말 컴퓨터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스크린 골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코어를 옥태훈 선수가 초반에 보여줬었죠. 그리고 9번 홀도 턱에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샷이었는데 벙커에서 샷 이글을 네. 또 한 번 기록하게 됐고요. 전반 27타 그리고 10번홀까지 버디를 했기 때문에 10번홀까지 무려 10타를 줄이는 아주 무서운 페이스였습니다. 이정환 선수는 1번홀에서 한타를 잃고 계속 타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9번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강태형 선수도 초반에 스타트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기회가 왔었을 때 차곡차곡 한타씩 줄이면서 이제 선두권으로 나섰고요. 네, 역시 첫 버디가 강태형 선수도 9번홀이었고 허인회 선수는 이글을 기록하면서 초반에 잃었던 타수는 모두 만회가 됐습니다. 사실 옥태훈 선수의 마지막 홀이 버디 퍼트도 결과를 알고 보면 정말 아쉬운 장면이죠. 만약 옥태훈 선수한테 가장 아쉬운 홀을 꼽으라면 몇 번 홀일까라고 생각하면은 함정우 선수한테는 기분이 좋았던 15번 홀이었겠지만은 옥태훈 선수한테는 그 거의 다 들어갔던 공이 홀 앞에서 꺾이면서 버디로 연결되지 않았던 또 아쉬운 15번 홀이었을 겁니다. 네, 이정환 선수도 9번 홀과 10번 홀 연속 버디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동선두 자리로 올라서게 됐고요. 초반에는 옥태훈 그리고 중반부에는 장희민 선수도 공격적으로 타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아, 장희민 선수도 마지막 홀에서 그린 오른쪽 꽤 어렵지 않은 칩샷을 남겨놨는데 그 상황에서 세이브를 못하면서 결국 24언 더파로 경기를 마쳤죠. 김태형 선수도 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12번 홀 이 버디 결국 공동선두까지 올라가게 된 강태형 선수였고요. 함정우 선수는 앞서 9번, 10번, 11번 연속 버디가 있었고 파3 13번 홀에서도 버디가 추가됐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선두를 압박했던 함정우 선수였고요. 전홀의 기세를 이어서 바로 다음 홀에서도 멋진 티샷으로 버디를 더 추가했던 강태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승자 함정우 선수가 꼽은 승부골 15번 홀에서 이 칩인 버디가 함정우 선수를 공동선두 자리로 올려놔줬어요. 강태형 선수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16번 홀에서 타수를 잃게 됐고 이정환 선수는 16번 홀 네. 더블 보기가 기록됐습니다. 경기가 오늘 잘 안 풀렸지만 16번 홀까지도 사실 이정환 선수는 우승권에 있었습니다. 91번까지 두 번째 샷이 그린 로칭에서 더블 보기가 됐고 함정우 선수는 마지막 홀에서 이 컷이 들어가면서 우승을 결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